아, 안녕하세요. 오케저축은행 불여운에서 탑라인으로 맡고 있는 모건 박로환입니다. 이제 좀 기나긴 연패를 좀 하다가 이제 오늘까지 지면 거의 1라운드 전패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다 같이 아 그것만은 제발 제발 하다가 이제 이겨서 다들 저 포함해서 감독 코치님들도 뭐 매니저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기쁜 날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뭐 연습하는 과정에서 주문 받았던 것들이 인게임에서 할수 있는 거 일단 다 해보자 하면서 이제 콜도 계속 막 혼잣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보 주고 이런 거를 다 수행한 다음에 졌으면은 그거는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오긴 했어요. 그냥 뭐 인게임에서 할수 있는 거다한 다음에 지면은 그래도 아쉬움이나 그런 속상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면서 경기력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을 두고 연습한 경기한 것 같아요. 근데 뭐 가장 뭐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공통적인 거는 그냥 단순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기고 싶다. 그냥 이거를 다 같이 좀 뭐지 목표를 두고 그냥 열심히 으쌰으쌰를 한 것뿐이라서 그래도 따라와준 팀원들한테 저는 되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. 아무래도 오늘 스몰더라는 챔피언에서 되게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MB 선수가 되게 잘 달아줬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플러스 요인 같습니다. 스몰더는 확실히 이제 좋은 챔피언 같고요. 이게 진짜로 탑도 쓸수 있고 미드도 쓸수 있고 먼지도 쓸수 있고 뭐 그렇게 돌릴 수 있다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일단 메타 챔인데 돌릴 수 있다는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쓸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 되게 좋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뭔가 상대방이 급해져요. 아 스몰더 스택 막 보면서 막 급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챔피언, 신경 쓰이는 챔피언. 그래서 오늘 솔직히 동규한테 가장 좀 많이 고맙고 되게 막 안아주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 형들이고 좀 긴장될 수도 있고 저 형들이 좀 코랄 때좀 쫄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동규한테 약간 뭐다 같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형들이 요청을 하면은 너가 봤을 때좀안 좋은 각이면은 너가 거절도 할줄 알아야 된다. 다 들어주면 안 된다.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말해줬었는데 그걸 되게 잘 들어준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서 예, 너무 대견합니다. 물론 바텀에서 제가 뭐 죽긴 했지만 결국 다 돌고 돌면 다 굴러간 거긴 한데 물론 첫 6층 싸움에서 제가 좀 손해를도 보기도 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텔이 빠지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텔을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제 텔을 끊어줬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어쩌겠어요 죽었는데 얘들아 텔 끊었다 한잔해 이러면서 그냥 전혀 저희가 먹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음 할거좀잘 생각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거의 뭐 저희 마지막에 끝날 때 보이스만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이게 처음은 깨보는 거니까 넥서스를 이제 막 다들 시황통 되고 막 그랬는데 막상 또 그런 중요한 한타 후반까지 갔을 때 한타 전에는 막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좀더 집중력 있게 선수들이 잘해준 것 같아가지고 예 되게 잘한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들이 좀 원동력 자체가 진짜 승리했을 때 오는 그 약간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세트를 이겼을 때도 그렇겠지만 아예 매치승을 이겼을 때 오는 그런 경험치라고 하죠. 그런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이렇게 1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경험치 잘 삼고, 이 기억을 잊지 않고, 다음에도 또 이기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오늘 경기가 개인적으로든 뭐 선수들이든 대충 흐름 자체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의 디테일이 조금 모자랐다고 생각해서, 좀 디테일만 잘 채우면 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, 저는 뭐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22년도에 같이 했었어가지고 되게 친근하잖아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러지? 편안하게 진짜 형 같은 느낌으로다가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진짜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1라운드 마지막에 그래도 승리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2라운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도 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, 저희 연패하면서. 오늘 이겼으니까 오늘 한잔하시죠. 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